이어서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우리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 이쪽 그 파트죠. 이두 개, 이제 두 가지 그 제도가 있는데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에서 기울지 않는 이 중간 영역이 있어요. 이 중간 영역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행정구제를 해줄 것인가? 실정법에 그런 그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주장되고 독일에서 이제 그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하고 수용적 침해 이론 이것이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해서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용 침해적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하고 수용적 침해 이론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행 그 실정법상 그 근거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판례가 부정하고 있다. 이거 결론적으로 가끔씩 시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주로 시험에서는 결과 제거, 결과 과 제거 청구권 이거하고 희생 보상 청구권 이것이 주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 제거 청구권이 그동안 시험에서 주로 출제됐다가 최근 와서는 그 밖의 손해전보가 갑자기 2, 3년 정도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 제거 청구권 위주로 공부하시고 희생 보상 청구권 요거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거그 유형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하고 수용적 침해 이론 요 기본적인 내용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617페이지인데 제 1조 개설 말씀드렸고요. 그죠? 우리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 유책이죠? 위법 유책이고, 그 다음에 행정상 손실 보상은 적법 무책이에요. 그건 중간 그 영역이 요 비기 때문에 요 문제가 나왔는데, 617페이지 두 번째 문제의 유형 및 해결 방안 봐보세요. 방가로 1번에 위법 무책의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한 손해. 자, 위법 유책인데 위법 무책인 경우는 중간 없죠. 이런 경우는 독일에서 수용 유사침해 이론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고자 이 이론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적법한 행정작용 있죠. 적법 우리 행정상 손실 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 이것은 앞에서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에서 의도적인 침해 보셨죠? 의도적인 고용 침해죠? 그런데 이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형적 비의욕적 고용 침해가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수용적 침해 이론을 통해서 구제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그 이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적법한 침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손실 보상 보시면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이 재산상 손실이 아니라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적법한 침해. 이런 경우는 손실 보상을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줘요. 이런 경우에 독일에서 이제 희생보상 청구 이론이 인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위 책임자에 입각한 손해배상제도의 흠결, 결과 제거 청구권이죠. 자, 보시면, 위법 유책,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자, 보시면, 결과 책임, 결과 제거. 예를 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요거 말고 손해가 있고요. 이 손해 말고 그 위법이 결과가 밖으로 도출되어 있는 경우 이건 손해배상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행정 주체의 어떤 결과, 어떤 위법 건축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무단으로 공무원이 우리 시청에서 무단으로 사유지에다가 쓰레기를 적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레기장 설치해서 이때 쓰레기를 그 투기하는 경우, 버린 경우 이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피의로 인한 손해 발생, 즉, 그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잖아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자, 손해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죠? 그대로 그 토지에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결과적 정권. 그렇죠? 예, 이걸 청구해서 이 쓰레기를 갖다가 제거해 줄 것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파트에서 이런 거 각각이 하나씩 보도록 하죠. 618페이지에 빠르게 봐볼게요. 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인데, 수용유사침해. 요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거예요. 봤던 건데, 앞에서 우리가, 헌법 제23조 제3항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로서 재산권이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것은 법률에 두되,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 헌법 제23조 제3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공용침해, 공공필요에서 공용침해를 하면서 각 법률에, 각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위반되죠? 위헌법률이란 말이에요. 위법한 침해가 돼요. 그렇죠? 예. 이따 보시면 이제, 위법한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수용적, 자, 침해 유사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하면, 바로 앞에서 보셨던, 유추적 유사 있죠? 간접적 유사. 자,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서 공용 침해가 있는 경우, 그 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두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수용 유사적, 자, 간접적 용설, 유추적 용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유추적 용설, 간접적 용설이 바로 지지하는 학설의 이론이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입니다. 이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을 갖다가 독일의 이론을 갖다가 우리도 받아들이자라는 견해예요. 학설이죠. 있는데, 판례는 그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추적 용설, 간접적 용설이 지지하는 이론,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지지한 학설이, 지금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은 그 내용과 주장하는 학설이 바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입니다. 그러면, 간접적 용설, 유추적 용설을 주장하는 그 이론이 독일이 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에요. 요거와 겹칩니다. 그러면 개념 볼게요. 자, 1번.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란 위법한 공용 침해의 경우, 즉 공공이 필요에 의한 공권적 침해이긴 하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위법한 경우에, 그렇죠, 위법한 침해죠. 자, 수용에 준하여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을 지지한 학설 유추 적용설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 이해를 꼭 알아주시겠죠? 보시면. 구도시계획법 제21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 자, 구도시계획법은 법률입니다. 제21조가 개발 제한 구역, 이게 뭐죠?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예요. 자, 그린벨트 지정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정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게 바로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을 인정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예를 갖다 나오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골라주시고요. 구성요건 위법 무책이죠. 그렇죠. 위법한. 왜냐면, 헌법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공공필요에서 공용 침해로서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을 공용 침해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함께 이렇게 법률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그 개별 법률을 지정하면서 이 공용침해 규정을 규정하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근거 법률이기 때문에 적법입니다. 적법이 아니죠. 근거 법률에 의하죠. 그런데 이 근거 법률이 헌법에 보상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이건 위헌이 돼요.
위헌 위법이 됩니다. 그죠? 되죠? 이 법률 자체가 위헌 위법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위헌인 법률을 갖다가 적용 집행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고, 다만 사업시행자는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을 갖다가 그냥 적용 집행하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기 때문에 무책이 되는 거예요, 무책. 위법 무책 꼭 알아두시고, 자, 국가배상과의 구별 보시고요. 아, 그 다음에 방가로 위반 수용 유사침해 이론이 전개. 이거는 간단히 그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 그 내용만 아시면 돼요. 지금 이제 수용 유사침해 이론이 전개해서 양가로 1번의 이론이 성립했죠. 이것은 세 번째 줄 독일에서 연방 최고 법원이 판례에서 발전된 이론이에요. 독일 연방 최고 법원, 우리 대법원격이죠. 대법원격입니다. 법적 근거, 이론적 근거, 여기 체크만 하십시오. 첫 번째 쪽을, 자, 당연 논리, 밑줄. 여러분 읽어주시고, 나머지. 실정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 독일 같은, 왜 독일 기본법이 뭐냐면, 우리 헌법이 있죠. 독일도 지금 헌법, 독일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는데, 독일이 분단된 상태에서, 그죠? 서독이죠. 서독에서 헌법을 갖다가 서독에서 단독으로 헌법을 만들면 결국 그죠? 이 분단이 영구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해서 통치 구조편, 통치권, 통치 구조편을 안 둬버려요. 독일에서 독일 그 당시에 또 통치 구조편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편만 정해 규정해놓고 통치 구조는 독일 통일 이후에 이렇게 통치 구조를 만들겠다. 자기 의지죠. 끝끝내 통일을 했죠. 우리는 좀 반대예요.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기본법, 오늘날에 이제 헌법에, 독일 헌법에 그대로 개소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돼가지고 기본권편 뿐만 아니라 통치구조편까지 두어서 지금은 독일 헌법이 있어요. 이때 당연 논리입니다. 읽어보시고, 실정법적 근거,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과 유사해요. 유사한 규정입니다. 해놓고 자갈채찍 판결. 제가 왜 빨리 하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읽어주셔야 돼요. 자갈채찍 판결. 이걸 통해서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이 이 수용침해 수용유사침해 법리를 그다 이제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갈채찍 판결 다시 한번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이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갖다가 성립시킨 판결 꼭 아셔야 돼요. 요 정도고. 그 나머지 동판결의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자갈채취 판결의 영향 있죠? 예. 있는데, 잠깐요. 제가 좀 내용을 잠깐 더 바꿔서 설명드렸습니다. 자갈채취 판결, 일단은 요거는,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이 수용 유사침해 이론을 갖다가 수정한 이론이에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잠깐 제가 좀 혼동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다시 한번 자갈채취 판결을 같이 볼게요. 자, 요거 의의 정도가 요거 있습니다. 1번 문항 보시면 1981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자갈채취 판결을 통해서 연방 최고 법원이 전통적으로 취해오던 수용 유사침해의 법리에 따른 보상 청구를 제약하는 판결을 행하였다. 요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2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자갈채취 판결 영향. 그러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수용 유사침해 이론을 제약하는 판결, 자갈채취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이 수용 유사침해 이론이 완전히 폐지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다가 다시 한번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제약하는 판결이 되니까 이걸 수정해서 일부분을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이론은 그대로 전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 계속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이 그 이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 내용이 양가로 4번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자갈채취 판결에 의해서 수용 유사침해의 법리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제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요거까지 참 나왔어요. 동남 2번. 한편 연방 최고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수용 유사취미의 법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동법리의 법적 기초를 기본법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이에요. 요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아니라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 서장 제74조 75조의 근거를 둔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정권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여기까지가 처음 나온 그 범위예요. 그래서 요거 자가치집 판결은 요거까지만 해놓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좀 처음에서 나온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해놓으십시오. 자가치집 판결, 수용 유사침해 이론을 갖다 제약하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하지만 이 제약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만 그 독일 연방 최고 법원이죠. 여기서는 수용 유사침해 이론이 이 근거를 독일 연방헌법 제14조 제3항이죠. 요 근거에서 하다가 지금은 그 이론적 근거를 독일 연방헌법 독일 기본법 제14조 3항이 아니라 지금은 뭐로 바꿨다고요? 프로이센 일반 국법 상의 희생보상청구권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20페이지에 그러면 우리 법제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어요. 이 이론을. 하지만 이게 수용 유사침해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그 방침규정설 뭐 입법제에 대한 입법제에 대한 효력설, 위헌무효설도 있고 유추적용설, 간접적용설이 있는데 유추적용설이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이에요. 요것까지 해놓으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그 판례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면 다시 한번 개념 봐보세요. 적법한 행정작용이 이형적,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침해여야죠. 근데 비의도적 침해, 구체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인근 상점이 있는 손해. 보통 우리가 지하철 공사할 때, 거기에 이제 해당 그 일, 뭐, 6개월은 6개월, 1년은 1년, 이렇게 그 공사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 그 내에 공사하다가 어떤 그 기술적인 이유라든지 특별한 다른 사정에서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우리 공사할 때 보면 그 입에 있는 그죠? 출입구에 있는 출구에 있는 그 상점들에 대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영업 손실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1년이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년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포장 안 뜯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그 기간, 그 기간은 적법한 그 침해지만은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의 손해는 비의도적 침해니까 손실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게 나온 이론이 수용적 침해 이론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법제에서 우리 판례는 부정한다는 거 중요하죠. 다시 한번 관련 판례까지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희생보상 청구 나오죠. 제3절 희생보상 청구인데 개념 봐보세요. 희생보상 청구권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명예 등과 같은 비재산적 가치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보상 청구권을 말한다. 자, 우리가 행정상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재산상 손실 중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이 희생보상 청구권은 적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비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손실 보상을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제가 드린 대로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이 중간역 여기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구제해주기 위해서 독일에서 나온 이론이 희생보상청구권입니다. 구체적 예를 봐보세요. 양가로 1번과 2번은 가끔씩 문제되죠. 양가로 1번 보세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요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총기를 사용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즉시강제죠? 총 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지나친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예전에 그런 실사건이 있어요. 범죄자에 대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범죄자가 계속 한 거니까요. 강도가 칼 들고 막 계속 한 거니까. 그 총을 쐈단 말이에요. 이 하복부를 향해서. 근데 하복부를 향해서 총을 쏴가지고 이 총알이 하복부를 관통하고 나서 이게 그저 도로에 아스팔트에 튕겨가지고 지나던 행인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큰 사건이죠.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국가기관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의 경우 가끔 보건소에서 우리 주사를 맞잖아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뭐 무슨 백신 있잖아요. 뭐 독감 이런 거. 아 맞았는데 그 적법한 행정작용이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거. 보통 병원에서도 그 예방접종을 받지만, 그죠? 우리, 보건소에서도 행해요. 보건소가 이제 그런 거 할 것 같다가 이제 일반 병원도 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고 나서 이 근육이 괴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괴멸. 이유도 없이.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뭐 상관없는데, 몇몇의 특이한 경우, 특이 체질이라든지 또 무슨 연유에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뭐 근육이라든지 뭐 온몸에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떨 것인가? 손실보상 못 해줘요. 개별 근거법도 없고 근거법률도 없고 비의도적 침해지 않습니까? 비의도적 침해고 또 비재산상 손실이란 말이야. 비재산상 손실, 생명 신체에 대한 손실이죠. 그래서 이걸 독일에서 이걸 구제해주기 위해서 희생보상 청구 이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622페이지 봐보세요. 622페이지 두 번째 뭐 나와요? 법적 근거가 있죠? 요거 보시면, 그렇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4조 제75조가 뭐예요? 그렇죠.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4조 75조상의 희생보상 청구권. 이 희생보상 청구권을 갖다가 그 이론적 근거로 듭니다. 그니까 지금 독일에서, 그죠? 수용 유사침해 이론을, 제약하는 자갈채취 판결이 있었고, 이때 자갈채취 판결을 해서 수용 유사침해 이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독일 기본법 제3조가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74조와 75조상의 희생보상 조건을 갖다가, 이론적 근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희생보상 조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제74조와 75조가 그 이론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가로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생보상 정권이 인정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희생보상 정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과 같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5조와 75조 희생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관습법도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희생보상청구권이 각 개별법에서 희생보상청구권을 규정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봐요.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각 개별법상이 희생보상청구권 규정이 있으면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런 것이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금 인정 여부에서 긍정설 파트 보세요. 그다음에 부정설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개별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게 부정설이 현재 통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희생보상 정권의 성립 요건과 내용. 성립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됐고, 내용 봐보세요.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내용 보세요. 자, 우리 희생보상 정권 내용입니다. 자, 보상의 내용은 당해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 만을 포함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의 판례입니다. 이 독일 판례예요. 보시면 이제 희생보상청구권 내용 이 재산적 손해
예를 들면 의료비, 소득 상실 부분 및 소송 비용 등이죠. 말로 포함하고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아요. 예, 재산적 손해만 희생보상 청구권이 내용이 된다.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상 청구권이 있냐고, 이건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6번째 희생유사침해 문제도 봐주시고요. 넘겨보세요. 624페이지.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 공부를 위해서 다 읽어주셔야 합니다. 624페이지 제4절 위험책임 나와요. 이제 위험책임이죠. 이건 이제 무과실책임과 이런 조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625쪽에 제5절 행정상의 결과적용권. 요건 좀 보셔야죠. 요것이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또안 내요. 안 내다가 또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올 것만 그동안 시험에서 출제되어서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념 봐보세요. 625페이지에 개념이 나오죠. 이제 행정상의 결과적 청구권이란 위법한 공행정작용이 결과로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 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필요성 봐보세요. 행정상 결과적용권은 기존의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상 손해첨보제도나 행정쟁송제도를 통해서 당사자의 권익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자, 구체적 이해가 중요하죠. 이거 나오면 결과적용권을 골라주셔야 돼요. 자, 양가로 1번. 사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적재해 놓은 경우에 쓰레기 제거를 청구하는 경우. 가끔 있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양가로 2, 3, 4 알아두시고, 요거 나오면, 결과적용권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반가로 4번에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구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건 부분이에요. 요건. 요건 부분입니다. 요건, 그 다음에, 요건 보세요. 손해배상청구는 고의과실이, 요것들은 유책한 행위죠? 위법 유책이에요. 근데 결과적용권은 고의과실. 자, 주관적 요소이죠? 주관적 요소가 필요치 않아요. 고의과실 필요치 않고, 다만, 객관적 요소로서 위법한 결과만 발생하면 됩니다. 위법한 결과만 있으면 결과적용권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상태 전송만으로 가능, 위법 무책입니다. 자, 내용 봐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돈, 금전상의 전부를 청구하고요. 결과적용권은 위법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원상 회복 청구. 그 내용으로 합니다. 성질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결과적용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론 반드시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양자의 관계 보시면 결과적 청구로 원상 회복되어도 결과적 청구로 원상 회복되어도 부가적인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 쓰레기장 있죠? 여기 사유지가 있어요. 행정 주체가 무단으로 쓰레기 갖다가 여기다 쓰레기 갖다가 적치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사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적재해 놓으면 적재해 놓으면 내이 재산권이 침해가 발생하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 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치워줄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결과적용권.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더니 쓰레기를 다 청구했단 말이에요. 제거 청구를 했습니다. 제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염물이 토양을 갖다가 그 쓰레기에서 토양이 오염됐어요.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작물 이런 거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농토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청구하고 나서 그 손해가 남아있으면 다시 손해배상,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626페이지에, 법적 성질이 나오죠. 두 번째. 이것이 공권인 여부. 예. 중요한데, 결과적 청구, 뭐 학설은, 다수설은 뭐 공권이라고 보죠. 하지만 판례가 앞에서 배우신 행정상, 아, 손실, 아, 앞에서 배우신 판례가 또는 소송 실무상 같은 말이에요. 소송 실무상 판례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부터 보면, 공법상 사무 관리의 기한, 비용 상환 정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 그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정권,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 정권, 행정상 손실 보상 정권, 그 다음에 여기 결과적 정권. 원칙적으로 판례는 소송 실무상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 준다. 요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설 별표 3개입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뭐 나오죠? 물권적 청구권인지 여부. 자, 그럼 결과적 청구권은,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지 않고서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가로 2번 봐보세요. 결과적 청구권의 법리는 비재산적 법익 침해, 예.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게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청구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재산권, 토지, 그죠?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재산권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결과적 청구권은 재산권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권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 뭐 행정청이 나는 분명히 세금을 잘 냈는데, 뭐 전산착오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뭐 채무 납부, 고액세 채무 납부자, 고액세 체납자, 고액세 체납자로 잘못 이렇게 군필할 수 있죠. 명예훼손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전산착오든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난 세금 잘 납부했는데 고액세 체납자 이렇게 발표하면 그 신용 명예 떨어집니다. 은행권에서 좀 난리 나죠. 그다음에 그쵸 신용 떨어지고 뭐 그냥 등급 떨어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결과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명예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재산권 즉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잖아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원상 회복성, 그렇죠? 결과 청구권은 원상 회복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방가로 2번 판례가 중요해요. 판례는 결과적 청구권을 뭐로 본다고요? 사건으로 보아서, 그 근거를 민법, 사법인 민법, 제213조, 214조 등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물권적 청구권, 213조, 214조,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런 조건 거를 사법인 민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이 요건이에요. 요건 첫 번째 방가로 1번 행정 주체의 공행정 작용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중요한 것은 결과적 청구권도 뭐 사건으로 보든 공권으로 보든 사건이든 공권이든 법률상 이익을 보호합니다. 사건도 공권도 법률상 이익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청구권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야만이 인정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실상 또는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틀려요. 결과적 청구권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틀린 질문이에요.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인정 안 되죠.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관계의 보호 가치성. 방가로 3번 위법한 상태의 존속 및 계속. 자, 고의 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결과 책임, 위험 책임이에요. 뭐가 실책임이죠? 위법한 상태의 계속.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결과의 제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허용성, 허용되어야 하고 또 결과 제거가 기대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627페이지 보시고, 62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내용과 한계에서 내용, 양가로 1번 원상회복의 청구, 양가로 2번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 그 다음에 제3대는 청구.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가 뭐 시험에서 두번 정도, 세번 정도 나왔습니다. 결과 제거 청구는 직접적인 결과, 그렇죠?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결과적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만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와 같은 복교적 행정에 있어서 제3자가 당의 건축허가의 취소성을 제기하여 송소한 경우 결과적 청구권을 통해서는 위법한 건축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축된 건물은 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시험 나왔어요. 보시면, 행정청에 의한 특정 주택 A, 무주택자의 위법한 입주 결정의 경우에 있어 그 입주자가 주택을 손상한 경우에, 손상한 경우에도 주택의 소유자는 당의 입주자의 축출을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손상된 주택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 내용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계에서 여기 양가로 1번만 봐볼게요. 결과 제거에 의한 원상회복 실현이 가능한 때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제거 청구권은 피해 구제가 원상 회복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 청구권은 피해 구제가 원상 회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원상 회복을 통하여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 청구권으로서 그렇죠? 결과적 청구권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가 쓰레기 척장 있잖아요. 사유지에 이제 쓰레기를 무단으로 우리 행정청이 적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결과적 청구 행사하죠. 당장 지금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갖다가 제거해놓고 청구하잖아요. 이거 제거를 통해서 싹다 가져갔어요. 그건 나머지 토지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갖다가 제거하고 나서요. 제거 청구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유류도 있고, 그냥 토양 오염시켰어요. 그 토양 오염된 부분 손해가 남아있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갖고 돈 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복토한다든지 그걸 걷어내고 나서 갖다가 제거해야겠죠. 예. 이렇게 그다음에 629페이지에 보시면 쟁송 절차 판례한다면 사건으로 보니까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게 지금 손해 그 전보 행정 구제에서 손해 전보가 다 끝났어요.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은데 그렇다더라도 이 정도면 그 어렵진 않아요. 다른 과목 훨씬 더더라도 시간 훨씬 많이 듭니다. 이 정도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정리만 잘하고 법과목은 개념만 이해하고 용어만 이해하고 정리만 잘하시면 점수는 빼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자기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는 것이지 법과목은 정직한 과목이에요. 우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일단 이거 이제 행정 구제에서 행정상 손해 전보 있죠?
요거 이제 그 실체법상 구제주의니까 일단 끝내고 행정심판과 소송 갖다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쟁송이 구조하고 그 관계들은 대상부터 해서 뭐 요건 정도 보고 제가 책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두세 시간 정도 더 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실체법상 구제제도 보고 10분 쉬었다가 행정쟁송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